팔자대로 사는 인생이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팔자가 9자 되고 7자 되는 건 다 내가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일이 어찌 뜻대로만 될까요? 때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세용지마 인생 재미죠.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말입니다. 짜릿짜릿하게 인생 안 풀린다고 분념하지 말고 잘 풀린다고 정신줄 놓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아봅시다. 서인석의 노래 짜릿짜릿 인생처럼 말이죠. 대로 사는 인생, 인생 어디 있더냐. 그 팔자는 우리 내가 만드는 거지. 그 팔자가 7자 되고 9자가 되는 건 세상살이 세웅지마 인생 재미. 걱정도 팔자고 고민도 팔자니 팔자대로 살면 세상살이 재미없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 그게 바로 인생 재미. 짜릿짜릿 우리 인생, 짜리짜리 우리 인생. 팔자대로 사는 인생, 인생 어디 있더냐. 그 팔자는 우리 내가 만드는 거지. 그 팔자가 7자 되고 9자가 되는 건 세상살이 세웅지마 인생 재미. 걱정도 팔자고 고민도 팔자니 팔자대로 살면 세상살이 재미없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 그게 바로 인생 재미. 짜릿짜릿 우리 인생, 짜릿짜릿 우리 인생.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 그게 바로 인생 재미. 짜릿짜릿 우리 인생, 짜릿짜릿 우리 인생, 짜릿짜릿 우리 인생.